오마이 베란다 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콩분 12개 세트, 하늘 정원 화분 콩분 12개 세트 분갈이 영상 오프닝을 지금 제가 따로 담고 있어요. 어젯밤에 11시 정도에 시작해서 새벽 1시 반에 끝났는데, 그거를 영상 한 편에 담는다는 게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서 두 편으로 담다 보니까 오늘은 6개, 또 다음 영상에 또 6개 해서 부득이하게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올라가니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콩분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작은 화분에 흙을 담고 식물을 심는다는 게, 다육이를 심는다는 게 쉽고도 어려운, 아니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선반 매트로 쓰고 남았던 자투리, 또 뭐죠? 미끄럼 방지 시트를 이 콩분 안에 깔망으로 쓰겠습니다. 이 콩분 깔망은 딱딱한 플라스틱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딱딱해서 이 안에 부드럽게 안 들어가기도 하고 작은 구멍을 겨냥해서 잘 안착도 안 되고 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특히 콩분 분갈이 할때 깔망은 이 부드러운 소재가 딱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넣기만 하면, 구부려서 넣기만 하면 구멍에 저절로 안착이 돼요. 해서 깔망 깔고, 예, 한 번에 한 개씩 하려니까 안될것 같아서 6개를 조롱 세팅 해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화분은 작고 식물은 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육이와 화분을 매칭하는 게더 어려워서 한참 갖다 대었다가 뺐다가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 쿠팡에서 파는 12개 18,960원인가? 18,660원인가? 지금 오늘도 판매가 되고, 그 값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이거 12개. 그래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러나 보더라고요. 콩분 12개 세트에 지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화분이 작아서 중마사로 자리를 너무 하기가 그래서 소마사로 구멍만 살짝 막혀줍니다. 살짝만 막아볼게요. 지금 꽃삽이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배식하는 분위기네요, 지금. 화분한테 배식하는 건지, 식물한테 배식하는 건지, 콩분에 구멍이 작아서 이 정도로 배수층하고, 흙은 1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조금씩만 넣을 거예요. 넣고, 누가 잡으러 오는 것처럼 지금 분갈이 할 거예요, 이게. 영상의 여러 장면을 이어붙이지 않게 하려면 제가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봅니다. 구멍이 작아서 티스푼, 아이스크림 스푼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정해놓은 건데, 이거 적토이에요. 뭔가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뿌리가 뻐덩뻐덩해서 걱정돼요. 지금 이 말은
작은 화분에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세심한 한동안 거실에 둬야 되나 지금 걱정입니다. 얘를 롱분에, 이 미니 염자를 롱분에 넣을까 했는데 뿌리도 무성하고 해서 흙이 콩분 중에는 흙이 많이 들어갈 만한 항아리 타입을 선택을 했어요. 뿌리 좀 자를까요? 뿌리 자르면 얘들이 몸살할 텐데 싶어서 좀 꺾였네요. 뿌리 좀 잘라보겠습니다. 잎도 잘랐는데 뿌리 자르니까 향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집시, 이 자리는 당인을. 당인은 뿌리가 별로 없었어요. 뭔가 불안불안합니다. 적심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얘는 제가 그 인천 다육돔에 산 게 아니라 다이소에서 얼결에 집었어요.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으려고. 근데 사무실에서는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참에 홍분 안에 한번 심어볼게요. 하월시아인데 정확한 이름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하월시아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름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데스매치야. 이렇게 해서 흙을 한번 담아볼게요. 작은 숟가락으로. 콩분은 흙도 작고 해서 아마 물도 조금 더 자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겨울이니까 공부 좀 해서 콩분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숟가락, 작은 숟가락으로 흙을 넣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여섯 개는 다 심어졌는데 앞뒤를 지금 보니까 아, 좀 안 맞는 아이들이 몇 개 있네요. 미니 염자도 앞뒤가 전혀 안 맞아. 이렇게 심어줬어야 됐는데 아, 뺐다가 다시 심을 수도 없고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여섯 개 모아놔도 이렇게 예쁘죠. 작은 콩분이어서 사실 힘은 훨씬 들었어요. 작은 그 화분 주둥이에 흙을 넣고 마감을 하고 식물을 심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지만 이뻐서 이 수고가 충분히 놀이였고 즐거움이었고 그리고 힐링이었어요. 여섯 개 끝냈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여섯 개와 이 친구들이 만나서 합을 이루는 걸 한번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